안녕하세요. 저는 샘스터 셰프 김대천이라고 합니다. 샘스터는 발효와 숙성을 기본으로 하는 레스토랑이고요. 발효와 숙성을 기본으로 해서 서양 요리, 그다음에 한국적인 발효 여러 가지 테마를 엮어서 한 장르를 똘똘 감아서 만든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인테리어는 저희는 올 블랙이고요. 주방에는 셰프들이 만드는 바 테이블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드시면서 셰프들도 보면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컨셉을 갖췄습니다. 제가 셰프가 된 계기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집에 있는 오븐을 이용해서 어렸을 때부터 빵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쿠키를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제가 진로를 고민을 했을 때, 아, 내가 일이 질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굉장히 즐기며 살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 판단했을 때 그게 요리였어요. 그래서 요리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와 같이 호흡하며 일하고 그리고 의견을 나누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 세븐스터의 스태프들입니다. 제주도는 너무 좋은 식재료가 광범위하게 계절별로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오늘 나오는 옥돔 그리고 연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옥돔은 굉장히 촉촉한 텍스처와 그다음에 껍질의 바삭한 크리스피 그리고 일반적인 산미에서 줄수 없는 되게 풀프한 연귤 주스와의 조합은 굉장히 매력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레스토랑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손님의 좀더 귀중함 이런 걸좀더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위생에 대한 철저함 이두 가지를 좀더 배우고 경험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저희의 계획은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 식재료와 우리나라 발효에 대해서 좀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이슈였잖아요. 그런 이슈들을 많이 겪고 제가 느낀 건 결국 사람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제가 셰프이고 오너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뭐 결정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좀더 이런 동료들, 저에게 뭐 스태프들 의견들과 그다음에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좋은 레스토랑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이루고자 하는 셰프의 뭐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도서와 그다음에 많은 해외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경험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한국의 계절과 그다음에 한국의 시장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안에서만 개발을 해서 만들지 않고 우리나라 사계절의 풍경이나 아니면은 저는 아기가 있어서 저희 아이하고 뭐 놀러 갔던 그런 풍경에 대해서 이미지를 삼아서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플레이팅 할 때는 일단 식재료의 자연스러움을 먼저 추구를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 지금 계절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살아있잖아요. 일단 처음에 요리할 때는 굉장히 내 앞길이 뭘까,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 얼마나 내가 더 성취 있게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뭐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조금씩 주변을 돌아다 보니 좀더그 주변에 보석들과 그다음에 그 주변에 저보다 더 나은 제가 배울 만한 그런 사람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 내 주변을 못 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결국은 인생의 성공함에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얼마만큼 주위에 남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오래 일할 수 있는지 그게 좀 행복에 대한 약간 촉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요리하시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노력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근데 끝이 없기 때문에 되게 절망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현재를 조금만 즐기면서 그 현재를 좀 너무 나태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나버리지 말고 중요한 뭐 의미 부여라고 하죠. 본인들에게 주는 약간 그런 의미 부여를 그때그때마다 좀 주면 좀 일이 질리지 않고 좀 길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어쨌건 어떤 한 분야에 어떤 성과를 이루려면 최소한 뭐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버티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셰프지 일을 굉장히 잘하고 성취하고 돈을 많이 버는 셰프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